다음 소식입니다. 이상의 비행물체에 의해 출산물이 사라진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이상에 시민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축산 관련 일자리가 사라지고 축산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햄 공장에 출근 준비 중인 나는 햄찬. 홍찬씨, 고기가 없어서 햄 못 만들어. 그동안 수고했어요. 이었다. 방금 전까지는. 하지만 나는 차가운 도시 남자. 커피로 하루를 시작한다. 카라멜 마키아토 하나 주세요. 우유가 다 떨어져서 안 돼요. 그럼 바닐라 라떼로 주세요. 그것도 안 돼요. 카페모카는요? 안 돼. 카페라. 그럼 뭐가 돼요? 차가운 도시 남자는 아메리카노로 시작한다. 일자리를 잃은 나는 이력서를 쓴다. 이름 햄찬. 성찬. 나이 24, 군필. 14년 햄 외길 인생을 걸었지만 지금은 평범한 대학. 축산물이 사라져 직업도 많이 없어졌다. 나는 차가운 도시 남자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챙기는 나는 인류다. 헬스장에서 나는 헬찬이다. 오늘은 하체 운동하는 날이다. 가볍게 레그프레스로 시작하자. 나는 차가운 도시 남자 헬찬이다. 가볍게 200부터 시작한다. 하나. 힘들다. 창피하지만 무게를 낮춘다. 무게를 낮춘다. 고기를 못 먹은 지 15일이 지났지만 나는 헬찬이다. 하나, 둘, 셋, 여다. 여전히 나는 헬찬이다. 단백질 보충에는 역시 고기다. 아, 고기가 없지. 콩고기라도 먹어보자. 나는 이제 콩찬이다. 아, 이건 아니다. 내가 알던 고기는 부드럽고 육즙이 철철 넘치며 쫄깃한 식감을 가진다. 여기에서는 니아신, 나트륨, 당질, 레티놀,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E, 아연, 엽산, 인, 지질, 철분, 칼륨, 칼슘의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 여보세요? 성찬씨, 왜 아직 출근 안 하셨어요? 에? 저 잘린 거 아니었어요? 아, 무슨 소리예요? 빨리 나오세요. 아, 네네, 금방 갈게요. 다행이다. 저건 다 꿈이었다. 햄 공장에 가고 있다. 축산물 없이 못 사는 나는 햄찬이다.